is the future of wireless. This is the next generation of performance. No limits. No compromise. No holding back. Accept nothing less than gear that's made to move as fast as you do. Speed, power, agility. This is wireless that wins. Unplug and play. Wireless gaming technology from Corsair. Please, please, you gotta save my little girl. Look what you did! Run! You have to accept the world as it is, or fight. My name is Kara. My name is Marcus. My name is Connor. This is our story. Blue. 가자. Fortnite. 가자. 이미 서양에서 4천만이 가져간 그거 나의 성결 불문 무리하면 언제 어디든 Fortnite. 일단 깔아봐. 흥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기적의 게. 가자. 부수고 만드는 서바이벌. 포트나이트 배틀 로얄. Tune out a world of ordinary. Listen closely to what's left. The void. It's where you define your own reality. Where sound is never just noise. Where one call can make or break a champion. Sound is a weapon in your arsenal. A competitive edge waiting to be seized. The difference between making a move and making history. You hear that? It's something you can never touch, but you can always feel. And this isn't like anything you've ever felt before. Thank you.
자, 드디어 저희가 방송을 열었네요. 플레이 엑스포에서 펼쳐지는 락스 게이밍 데이 e스포츠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동민이고요. 오늘 포트나이트의 전문적인 해설을 도와주실 빈본 해설님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빈본입니다. 네, 사실상 와. 방송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두 번째 인사죠?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현장 인사 따로, 네. 그리고 방송 인사 따로. 네,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그렇죠. 격식이 필요하거든요. 자, 저희가 뭐 일단 현장에서는 미리 사전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락스의 프로게임 선수들과 그리고 그렇죠. 일본 크레이지 라쿤 프로게임단과 그리고 포트나이트 팬분들이 함께하는 같이 네.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벤트 매치가 지금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락스 게이밍의 대표팀이죠. 락스 오카즈와 락스 아카데미 네. 롤과 배틀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두 팀과 두 팀의 선수들이 합류를 했고요. 네. 10분이 계시고 또 일본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일본에서 또 크레이지 라쿤 팀이 네.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포트나이트 팬 카페라든지 뭐 디스코드 이런 곳에서 지금 기다림이 엄청나거든요. 저희가 빨리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네, 빠르게 방이 생성되고 나서 커스텀 네. 키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이게 또 속도 싸움이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네. 커스텀 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또 오늘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현장에서 저희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은 영재 컴퓨터 그리고 제닉스와 뷰소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수분들도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 이제 커스텀 키를 공유해도 될까요? 아직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네, 그 지금 이제 공개를 네네.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네네네. 저희가 그럼 커스텀 키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오늘 두 번째 경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경기 커스텀 키입니다. ROX 락스 네. 1004 천사 네. 느낌표 그리고 네. 숫자 1의 4개. 네, 락스 지금, 천사 네. 느낌표 1111입니다. 네, 화면 자막에 나오고 네네. 있죠. 이 키를 커스텀 매칭에 입력을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곧장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속도 게임이에요. 벌써 막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일단은 네. 저는 예상하는데 네. 오늘 킬로그에 뜨는 닉네임들이 대부분 네. 익숙하신 분들일 거예요. 이 시간대까지 아. 준비를 네.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약간 포트나이트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또 멋진 실력을 보여주신 분들과 포트나이트 팬분들 정말 갈고 닦았을 거거든요. 저희가 네네. 공지가 지난주부터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또 멋진 플레이 그리고 포트나이트만의 매력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채팅창에서도 벌써 네. 100명이 다 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벌써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다 차서 방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수들 벌써 헤드셋 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우 벌써 버스 떠났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나요? 아 지금 네. 아 리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아 네네네네네. 지금 매칭이 좀 다 안 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연결이 끊긴 걸로 보이고 네. 있고 지금은 따로 리방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 인원이 네네. 다 차지 않은 채로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식이죠. 대기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빠르게 그렇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손을 곤두 세우고 빠르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커스텀 키는 다시 네. 안내를 해드려야 되나요? 동일한 걸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소식 들리는 네. 대로 저희가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는 약간의 미스매치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저희도 잠시 벌써 시작되나 하면서 두근두근했는데 너무 빨랐어요. 네, 너무 빨랐어요. 저희도 약간 그 커스텀 키를 저희가 입력할 정도로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마자 좀 시작했다길래 뭐지 했거든요, 순간 저는. 네. 네. 자, 일단은 대기 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참여하는 팀들은 락스 오카즈와 네. 락스 아카데미 두 팀, 락스 게이밍의 대표 두 팀이 참가를 하고요. 10명의 프로게이머, 일본의 프로게이머, 크레이지 네. 라쿤 팀의 약 20명, 총 30명의 네. 프로게이머와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 일본에서는 이제 뭐 콘솔 게임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솔 게임으로도 배틀로얄을 즐기고 싶다는 그 니드가 정말 많은데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패드로도 즐길 수 있고 이게 또 그냥 플스 안에서만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로 다 매칭이 된다는 점 등이 엄청난 매력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최근에 해요. 최근에 제일 화제가 됐던 게 네. 크로스 매칭이죠. 그렇죠. 모바일과 컴퓨터의 만남 네. 그리고 플스와 엑박과의 만남 네. 이런 것들이 화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크레이지 라쿤 선수들에 대한 좀 궁금증 그러니까 뭐 빈본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얼마나 노출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기대가 돼요. 뭐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뭐 스크린 교류가 상당히 잦았습니다. 네. 포트나이트에서도 또 여러 가지 프로팀들이 좀 출범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도 분명히 의식을 하면서 좀 스크림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또 일본 협회라든지 이렇게 e스포츠 관련된 기관들이 엄청 네.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e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가고 있고요. 일단은 더 지방에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코드가 재정비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이제 플레이엑스포 마지막 네. 날인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네. 왔었거든요. 네, 계속 오셨잖아요. 네, 어제도 왔는데 네.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저는 매해마다 뭐 킨텍스나 지스타 네. 이제 부산도 많이 방문했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좀 사람이 많고 일단 무엇보다 많은 게임들보다 포트나이트가 네. 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크지 않나. 그렇죠. 포트나이트가 네. 이제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정말 집중을 많이 하셨고 그만큼은 성과를 거두셨잖아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네. 뭐 한국 유저들이 해외 북미나 유럽의 네. 유저들보다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는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인기는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커스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코드 네, 코드에 대해서 좀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기존의 코드에서 네. 락스 천사 느낌표 1, 4개와 뒤에 네. 플러스가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수정되는 자막이 있으면 아 맞습니다. 네네. 네, 역시 정보를 확실히 알고 계시군요. 코드가 락스 천사 느낌표 네. 1, 4개와 플러스입니다. 바로 입력하시고 네.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오 나이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나이스라는 네. 뜻은 채팅에서 나이스라고 하신 분들은 들어왔겠죠. 네, 본인 들어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만족도. 그리고 이벤트 매치다 보니까 또 상품이 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참여하시는 모든 분에게 500벅이 네. 지급이 되고요. 500벅이 지급이 되고 네. 1등 팀에게는 4,000벅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00벅이면 욕심 네네. 나죠. 나중에 이제 또 배틀 패스 시즌 마무리될 때 빨리빨리 랭크업 하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V벅을 결제를 하고 쓴 양을 네. 체크를 해봤는데 네. 20만 벅을 썼더라고. 2만 네. 복이었나요? 하여튼 2만 복이었나요? 네. 하여튼 약 하나로 23만 원치를 썼더라고요. 네. 제가 한 달에 예. 그만큼 네. 좀 스킨이 상당히 이쁜 게 많기 때문에 네. 이벤트 모두 참가하셔서 빠르게 V복 챙기시고 스킨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네. 20만 복이면 이제 얼마입니까 도대체? 20만 원 정도 쓴 20몇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아, 그만큼 네. 게임에서 게임 내적인 스킨들이나 네. 이모트들이 이쁜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선수들이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락스 게이밍 e스포츠 페스티벌 첫 번째 순서 포트나이트 한일 교류전 첫 번째 경기를 여러분들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버스 루트 자체는 11시에서 마지막 구간인 5시 방향 모이스트 미어 쪽으로 방향을 네. 흘러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또 많은 인원들이 틸트드 타워에서 또 네. 전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가자고 네. 할 수 있죠. 지금 화면에 네. 잡히고 있는 이 팀 같은 경우는 락스 오카즈와 락스 아카데미의 두 팀 간의 만남 둘둘씩 지금 네. 짝지어져 있는 거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쿼드 채움 모드로 했기 때문에 네네. 인원이 조금 적었다면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모르는 네네. 분들이랑 일단은 합을 기대해 볼 만하죠. 페이타필드로 가는 것 같죠. 페이타필드가 사실상 4명이서 파밍을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외곽 쪽에 숲들이나 좀 그 사이사이에 있는 황금 상자까지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내린 모습이죠. 확실히 타 게임에서 활동하는 프로다 보니까 네. 아직은 미숙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 조정이 네, 좀 비싸다 보니까 스카이다이빙은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내려가야죠. 포트나이트 무조건 빠르게 네. 거리 잡고 네.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인원이 내리는 순간 네. 지상까지 최단 거리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지면과 붙어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질수록 네네. 빠르게 떨어질수록 좋아요. 그때 일단은 우산 자체가 일단 우승을 해본 것 같죠. 이 선수는 그렇죠. 자, 일단은 파란색 아이디는 닌자 선수를 좀 사랑하는 네, 니우자. 니우자. 한국의 네, 애니 거꾸로 됐어요. 내가 한국의 닌자다 니우자. 네. 가끔씩 저도 자칭 제가 닌자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저를 임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네. 따라하면 안 돼요. 네. 플레이에 위험해져요. 네네. 자, 일단 마구간에 들어와서 장비를 보고 있는 모습이죠. 벌써부터 지금 킬로그가 뜨고 있죠. 네, 여기 역시나 빠른 게임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펠타필드 마구간에서 파밍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여기서 보면은 또 저기 왼쪽에 또 황금 상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황금 상자도 찾아야 되고 일단은 샷건 주고 오 부시. 네 부시. 네. 또 포트나이트만의 또 색깔이 다양한 그렇죠. 색깔인데 지나가는 들판에 있는 부시와 동일한 색깔로 좀 변신이 가능한. 네. 일단 은폐 원픽 기능은 확실하기는 한데. 네네. 이게 오히려 움직이는 부시라서 더 친다 네. 평을 받죠. 지금 죽으신 분들은 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가상에 500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경기도 준비하셔서 500벅 500벅 모으면 네. 1000벅이거든요. 1000벅 게이득인데요? 네. 스킨 하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매번 저희가 또 스킨 쿨이 바뀌고 포트나이트가 그런 재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벅은 그냥 모아서 재산이에요. 자 일단 이쪽 팀도 아마 아카데미 팀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락스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화끈하게 올스타리 실드 큰 실드를 한번 먹어주고 있고요. 여기는 네. 플래시 팩토리인데 여기 또한 4명이 스파밍하기는 좀 적은 위치죠. 그렇죠. 그냥 빠르게 좀 파밍이 끝나고 이동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약간 끝자락이기 때문에 네. 원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좀 위로 올라가면서 큰 마을 하나 정도 더 먹고 네네. 그리고 경합을 통해서 아이템을 그렇죠. 더 가져가야 되지 않나. 모이스트미어나 플래시 팩토리 이런 위치 네. 끝에 있는 위치들을 잘 파밍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만약에 안전 세이프티 존 원 자체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지게 되면은 네. 좀 이동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운이 따라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봐도 되기는 하는데 뭐 결국은 자원과 무기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 페이타필드 팀으로 돌아왔대요. 네. 자 이 선수도 확실히 포트나이트 좀 즐기는 선수 같거든요. 스킨도 네. 지금 배틀 패스 어느 정도 레벨이 패스가 된 상황이고 시즌 전 시즌도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뒤에 가방도 그렇죠. 무주복 가방도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여기는 사람 많거든요. 네, 아, 또 이 슈트가 배틀 패스에서 해금되는 그런 히어로 슈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업을 할 때마다 파츠가 나오는 네. 아직까지 파츠가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레벨이 좀 낮지 않을까. 네. 이번 시즌에는 또 네. 아직 많이 못 챙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스킨들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네. 여기서 중력속도 먹게 되면은 네. 저중력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점프도 높아지고 그래서 파란색 포인트를 마치게 되면은 곡괭이로 키가 100씩 빠르게 자재를 캘 수가 있겠죠. 또 네. 다른 배틀로얄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 벽돌, 철, 자재를 이용해서 좀 엄폐물을 만들 수 있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네. 오브젝트를 파괴하고 나이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게 가장 큰 매력이죠. 자, 네. 일단 뭐 샷건에 어찌됐건 지금도 택티컬 샷건을 서브웨퍼으로 둬서 강력한 근접전을 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더블 메타를 하거든요. 네네. 샷건 자체를 두 개 들고 있고 하나는 네. 지금 3번 칸에 있는 게 사냥 소총 네. 스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격총이 들고 있고 일단은 파밍이 좀 덜 된 것 같죠. 아 실드를 네. 먹은 건 좋은데 좀 빈약해요. 근접 싸움도 할 수 없고 근데 앞에 적이 보이고 앞쪽에 있죠. 앞쪽에 대치구도 있는 것 같고 네. 일명 이제 플래시 팩토리 이후에 최근에 생긴 공장 5공장 네. 또는 가짜 플래시 팩토리라고 불리는 위치인데 그렇죠. 일단 적이 있는 걸 보이죠. 아 공격 시작했습니다. 안 맞아요. 짤건으로 거기 안 맞습니다. 안 맞죠. 너무 네. 거리를 과신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히려 지금 부시가 입은 게 방해가 될 정도로 내가 여기 있다. 부자연스럽거든요 되게. 그렇죠. 부시가 공중에 떠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그렇죠, 부자연스럽죠. 네. 아니, 그것도 이런 건설물 위에 있냐. 오 지금 봤죠? 어느 쪽에 적이 있다는 걸 다시 각을 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위치상으로 네네. 고도 자체는 꽤 괜찮은 곳인데 니우자? 아 죽었어요! 바로 사망하고 지금 와 계단 올라오고 있어.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했지만 아 데미지가 많아요. 3밖에 체력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 로켓! RPG까지 겨우 피하면서 거의 네. 살짝 비싼 상태거든요 지금. 아 기절 되고 아마 마무리 될 걸로 보이고 있죠. 아 지금 샷건 쓰고 있는 분은 거의 40레벨의 배틀 패스에 근접하는 스킨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이디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포트나이트 즐기신 분들이 지금 락스는 이렇게 한 팀 전멸이에요. 지금 전멸한 팀 같은 경우는 아마 락스 아카데미 롤 쪽의 선수들이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풍 222 선수가 화면이 나오죠. 벌써 2킬을 했다는 킬 정보도 뜨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돌아서 페이탈 필드죠. 네. 배틀그라운드의 선수들이 있는 팀. 오시아리 실드 하나 네. 먹은 상태고 지금 50 더 채우고 싶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의외로 그게 그렇죠. 바꿔야죠. 네. 투척물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일단 부착 폭탄에다가 또 부기 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어. 근데 샷건을 들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근접에서 싸우지 않겠다. 아. 자, 원격 포격도 지금 들어준 상태고. 네. 어느 정도 공격. 저걸 쓰려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모순이에요. 지금 원거리 무기를 챙기고. 원거리 무기인데. 보조 아이템들은 네. 근접을 해야 쓸 수 있는. 방금 네. 전에 레어 등급 파란색 사건이 있어. 오! 한 대 강력하게 그리고 벽을 만들어주면서. 자 계단 만들어주고 앞쪽 진입해야죠. 오 일단 미리 잡을 사람 잡아주고. 엘리 시켜놓고 살리죠. 아 자비심이 없어요. 약간 이거 교전 창건 교전 더블 메타로. 자 일단 어패물을 좀 더 짓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대로면 좀 각이 보여서 저격당할 수도 있죠. 사운드가 들리는 쪽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 아직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안전지역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죽여준 다음에 살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괜찮다. 그리고 살려냈죠. 자, 또 살려내면서 벽도 지어주고 이것이 바로 팀플이다. 네. 이게 또 스쿼드와 솔로에서 생기는 이런 건설적인 측면의 전략이 완전 상이하잖아요. 다르죠. 네. 네. 일단은 팀 풍경 네. 자체를 좀 의식하면서 네. 건물 만들어주고 있고 원 끝쪽에서 좀 파고들겠다 네. 라고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다른 배틀로얄 장르와 좀 다른 게 있다면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원 중앙 일명 부동산 메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 중앙이 잘 잡으면 또 단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외곽을 돌아주는 플레이들이 많은데 역시 좀 이 팀 자체가 좀 고스팀으로 지금 분류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깎아지른다는 네. 느낌 그리고 기다려준다는 느낌까지 함께 주고 있어요. 조금씩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 일본 시청자분도 있네요. 아, 지금 네. 경원 선수에게 실드 전해줬죠. 아, 그 실드를 받아먹고 있는 선수가 네. 배틀그라운드의 프로팀의 네. 낙소까지 선수인데 아, 부기범! 흥이라는 것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기입니다. 대부분 네. 부기범 같은 경우는 네. 적에게 써야 되는데 이런 네. 식으로 스쿼드 모드 하면은 그냥 친구들이 하다 보면 네. 그냥 던져줍니다. 네. 흥이라는 것이 폭발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 제가 예전에 한번 에픽게임즈에 찾아갔을 때 부기밤이 개발됐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에픽은 포트나이트 무기 추가를 잠자다가 꿈꿨는데 그게 떠오르면 그냥 만드는 것 같다고. 그저 들어가죠. 그 정도로 창의력 굉장히거든요. 아래쪽에 하단 건물이 깨지면 위쪽에 있는 건물 자체가 다 부서지기 때문에 네. 기초 공사도 좀 다져줘야 됩니다. 다져줘야죠. 오 샷건? 나무를 어패 삼아서 싸우고 있지만 지금 좀 갈렸어요. 자 이거 왼쪽으로 양쪽으로 바짝 걸려놨기 때문에 좋아요. 연속으로 한쪽을 건설 그렇죠. 한쪽 건설하면서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넓게 들어갑니다. 조이기 들어가면서 한 명을 샷건으로 투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한쪽으로 깎아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한 명 기절시킵니다. 아 전방에 보여요. 이거 경합 체력결 만나는데요. 체력 아 지절 상태. 서로 근데 크로스죠. 이건 지켜줘야죠. 그럼 지금 팀원들이 나머지 인원 기절시킨 걸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최대한 강제로 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쪽까지 숨어준 모습이고요. 건물이 네. 금세 지옵니다. 뚝딱하면 쑥하면 그냥 빌딩 한 대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실력들이 출중한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뭐 건물로 지어서 뭐 제압한다는 게 계단만 짓고 올라가서 고도 싸움을 점하는 그렇죠. 그런 단순한 전략이었는데 요즘은 건물도 너무나 네. 네, 다양합니다. 네. 많은 유저들이 좀 오래 즐기다 보니까 네. 본인의 창의력만큼 맞아요. 경험만큼 건물도 네. 자유자재로 편집을 하고 그렇죠.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 강제로 네. 엘리 시켜주고 살려주는 모습이죠. 아 이렇게 또 같이 죽은 사람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아군이 적군을 찾아줘서 여기 지점 있다. 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유저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등에 메고 있는 방패가 시즌 2의 마지막 티어의 보상인 걸로. 네. 잘못하면 다 죽겠는데 이러다? 벽 발사죠. 경합. 아 기절했죠. 아직 하지만 엘리가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알 수가 있죠. 지켜주고 있죠. 역시나 고도 싸움 엄폐를 하고 위쪽에서 있습니다만 위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면 양 팀 다 손해인 게 지금 폭풍 네. 끝자락에서 싸우는데 한 팀 끝나긴 했습니다. 문제는 네. 자, 뛰어가야 돼요. 네. 점프 패드가 있냐 없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쪽 배틀그라운드 소속팀에서는 또 락스 오카지 팀에서는 네. 페이탄 필드에서 파밍 끝나고 한 팀은 지금 잡아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위라는데? 그렇습니다. 이대로 빨리 챙기고 이동을 해야죠. 아 물론 지금 팀은 원 안에 있습니다. 네. 고도도 괜찮은 곳이죠. 자 마지막 원이 아마 틸티드 살짝 아래쪽에 있는 네. 강가로 지금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틸티드도 아직까지 살짝 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스나이퍼 두 자리니까 한 자로 버려준 걸로 보이고 있고 일단은 돌격 수축이 없어요 이 선수가. 제일 중요한 총이거든요. 게다가 탄도 조금 모자라고 자원도 나무 200이면 스쿼드 단위에서 조금 아쉽죠. 자원은 대부분 이제 솔로 모드에서는 기준으로는 뭐 모두 다 본인들이 원하는 숫자는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솔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좀 450개 이상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렇죠. 스쿼드에서는 그래도 한 500개에서 600개는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렇죠.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하나에 10자원을 쓰니까 하나하나 쓰다 보면 한 자원 맥스여도 뭐 90개 정도밖에 못 지어서. 그렇죠. 나머지 돌이나 철 자원 같은 경우는 뭐 나무처럼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키를 통해서나 또는 라마 석상을 통해서나 얻을 수가 있어요. 라마 석상 같은 경우는 뭐 저런 식으로 보급품으로 떨어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맵에서 총 3개가 떨어지는 아이템이거든요. 그걸 캐게 되면 이제 자원들이 500, 500, 500을 좀 얻게 되는. 아, 500, 500, 500이면 1500이니까 상당한 이득이죠.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이나 공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일자로 건물 지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뒤쪽에 기반이 되고 있는 벽에 붙어있는 건물이 부서지게 되면 하나 자르면 되죠.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대로 황천길이에요. 근데 이 게임에서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무서운 점은 그렇게 건물 붕괴를 통해서 죽여도 낙하시켜서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판정으로 킬 카운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래 기존에 예전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패치가 들어가면서 낙사를 시켜도 킬 카운트 들어가고 너무 아파요. 실드 우왕좌 우왕좌 체력도 지금 회복할 수단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회복 아이템도 없죠 지금. 저격? 이러면 저격? 자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쏘고 있는지 봤다? 그럼 브리핑도 필요할 것 같고 자 이미 건물 자리 잡아놓은 상태고 지금 3 곱하기 3 상태로 지어놨기 때문에 자재 자체도 벽돌과 철로 섞어놔서 쉽게는 못 보실 걸로 예상이 되고 저거는 지금 AR 않죠? 라이플 소총탄환도 중형탄환도 50발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아 쉴드 공유하고 붕대도 받아내야죠. 다시 한번 이럴 때는 키트를 먹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키트를 먹고 쉴드를 채워내고 하지만 아직까지 원도 좋고 그냥 고도가 괜찮으니까 여기서 대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은 인원 30명입니다. 조금 쌓아놓고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스몰 쉴드 작은 쉴드 두 개 먹어주면서 50쉴드 만들어줍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팀 인원이 다 어느 정도 좋은 체력으로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견제만 이렇게 해주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온라인상에 참여하면은 500버그 참여만 해도 500버그 주는데 그렇죠. 중복 참여 시 벅스가 중복으로 지급되느냐 좀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확인 후에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교정 끝에 저격은 데미지가 세서 한 번에 체력 150이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샷에 몸에만 맞아도 피가 105가 되기 때문에 쉴드가 없는 상태여도 한 방에 죽고 헤드샷 같은 경우 쉴드가 풀로 차 있어도 한 방에 죽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겠죠. 저격만큼 또 아픈 게 없고 진짜 초고수분들은 저격은 에임이 없는데도 근접해서 그냥 맞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최대한 교전을 피하고 지금 우회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원도 벌써 29명이 남은 상태고요. 고도도 이거 잘못 쪼면 그냥 계속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낭비가 되거든요. 지금 다른 쪽에서 고도로 지금 쪼고 있어. 두 명째 세 명까지 기절 상태 한 명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러면 사실상 이 정도 되면은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마무리 됐네요. 전멸. 확실히 예상대로 마무리됐고 첫째 플레이어 닉네임 너니 죽. 넌 이미 죽어 있다. 죽을 뻔했거든요 이 선수도. 지금 실드가 없는 상태고 피는 25고 겨우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다 죽을 뻔했지만 자 이번에 또 폭풍이 몰려와서 더 원이 좁아집니다. 이제는 폭풍의 다음에 엄청 아파요. 부시 안에 지금 숨어있는 걸로 보이고 있죠. 극단의 생존 메타 거의 안 보이는데요. 네네네. 이게 또 깎아지르는 약간 언덕에서 이러고 있으면 더 안 보여요. 같은 팀이 지금 다 죽은 상태인가요? 혼자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 있죠. 일단 보급품 위에 떨어지고 있고요. 자 저런 거 잘 챙겨서 쉴드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도 좋죠. 게다가 지금 에어벌룬 떨어진 쪽이 폭풍에 살짝 닿아있기 때문에 이게 저 라인으로 깎아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아직 1분 3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급 안 먹네요. 아무래도 터질 때 펌하는 소리 때문에 의식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폭풍에 닿아있기 때문에 괜찮... 안락하죠 여기가. 네네. 일단 최대한 혼자서 오랫동안 살아남겠다. 살 거 노려보기 위해서 지금 원을 깎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전되고 있는 레비 선수도 예전에 포트나이트가 한글화가 되기 전부터 열심히 네. 했던 상당히 오래된 선수 중에 네. 한 명이죠. 네. 저도 온라인에서 우연찮게 서로 한 번씩 키를 주고받았던 사이거든요. 자, 일단 남은 인원 22명. 상당한 실력자들이 참여한 경기다 보니까 네. 온라인 매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작은 원에도 작은 세이프티 안전지대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싸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미 네. 원 중앙이나 지금 정면에 보고 있는 언덕 위에서도 지금 건물이 건설이 된 거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건 지금 라인을 잘 짜줘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레빗 선수를 관전하고 있는 유저도 9명이나 돼요. 일단은 뭐 그만큼 레빗 선수 팀에게 정리된 인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버티고 있는 상태. 다른 쪽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락스 선수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러니쥬 선수가 지금 스톰 세이프티 존 안은 아닌데 네. 가지 못하는 이유가 원 중앙에 포지션을 너무 잘 잡아서 상대팀이 지금 원 중앙에 맞습니다. 약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상으로 지금 건물을 지어놨고 있기 때문에 저 위쪽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구도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배틀로얄 장르, 다른 배틀로얄 장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건물 엄폐물을 만들 수가 있고 엄폐물을 그렇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러쉬를 원 중앙에 있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원 중앙에 오히려 네. 다양한 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어차피 사면체잖아요. 사면체가 그렇죠. 다 터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위험한 거죠. 아, 레비 선수 달리고 있죠. 아직까지 좀 원이 고르게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각이 좀 느리게 좁혀져서 최대한 네, EJ를 노리는 것 같거든요. 네, 19명 받았습니다. 다른 적을 이용해서 최대한 등수를 올리겠다 네. 하면서 원 중앙에 있는 인원들을 좀 양쪽으로 각을 넓히면서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저격이 크게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저격을 안전하게 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서 좀 아래를 바라보면서 쏴야 되는데 네. 위치 자체가 잡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일단 쉴드 먹어. 내려놔줬고요. 아니, 필요 없다는 거죠. 망치 곡괭이 두 번 휘두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이크가 안 되는 걸로 예상이 네. 됩니다. 일단 이 게임 마이크가 충분히 되는데 네. 아, 이 팀 같은 경우는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보다 빨리 그냥 서로의 수신호를 주는 게 좋다. 오, 보급. 에어벌룬을 통해서 먹었고요. 아, 근데 지금 체력이 조금 모자란데 아, 터졌어요. 바로 마무리가 되고 팬폭스 선수 자. 7킬 25명이 관전. 폭스 선수에게 다 몰려갔죠. 네. 관전자가. 자, 자 지금 안쪽에 템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네. 쉴드. 아 쉴드 50 여기선 달콤하죠. 방금 그리고 전소도 교수총. 네. 홀짝 주스도 살짝 보였었거든요. 홀짝 주스 먹으면 꿀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치가 마지막 원이 됐다는 점이거든요. 그나마 네. 다행인 게 지금 폭스 팀에서는 RPG 로켓 탄을 사용할 수 있는 유탄 발사기나 로켓이 화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양쪽 각을 잡히면 중앙을 뚫어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공성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원 자체는 중앙으로 잡힌 상태. 다시 한번 네. 건설 빨라요. 빨라요. 속도 보세요. 네. 자 한 대 쏘고 맞고 이거는 다시 이동하면서 뭐 계속 붕괴를 노려줘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체력도 여유가 많은 상황이고요. 팩스폭스 자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죠. 본인들이 푸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다른 인원들이 푸시를 하는 거를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본인 팀에게도 좋기 때문에 아 지붕을 지으면서 쭉쭉쭉쭉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짓고 네. 있습니다. 지붕까지 사실 네. 락스 팀 선수들 락스 선수들이 좀 놀랬거든요. 네. 와 하는 감탄사가 들렸어요. 네 이게 포트나이트 보면 신세계라고 하는 너니즈 기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역시나 이제 저격 총 싸움 전은 시야 자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래쪽에서 위를 보고 쏘다 보니까 좀 안전하지 못한 모습 보였습니다. 고도 조절이 안정적이지 네. 못했죠. 자 그러면 아군의 좀 실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 너니즈 선수가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위치는 살릴 수가 네. 없고 사실상 버티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 사이에 반대편에 있는 폭스 선수가 푸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어 네. 보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는 속도가 이제 순식간이거든요. 너니즈 죽었습니다. 하지만 FX 폭스 아직도 오 지금 편집하면서 네. 위쪽으로 올라갈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너니죽 선수를 네. 죽인 선수가 루나티카이 소속의 선수였어요. 네. 일단은 원 중앙에는 그대로 잡혀 있는 상태. 인원이 아직 12명이에요. 중앙에 또 안전하다고 네. 못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다면은 그렇죠. 충분히 잡힐 수 있다. 네. 지금
자제도 벽돌과 철제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쪽 선수가 부족하면서 네. 계단을 짚고 올라가는 게 양쪽 각을 벌리면서 들어가겠다 이런 구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한 명이 너무 네.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그렇죠. 거죠. 나눠 갖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은 위쪽에다가 일자벽으로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고 마름모골에 지붕을 네. 하나 얹어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쪽에서 네. 아래쪽을 건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긁어줄 때 네. 하나가 아니 두 번을 부셔야 되거든요. 저렇게 네. 되면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을 중첩해서 건설을 해줬습니다. 네. 방금 전에 너니죽 선수를 잡아냈던 루나티카이 간지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도 기존에 배틀그라운드 씬에서 활동하던 선수인데 네. 전향을 했죠. 포트나이트로. 또 포트나이트에서도 멋진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루나티카이 소속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죠. 자 일단은 안전하다고는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식으로 간지 선수가 계속해서 뒤를 확인해 주는 이유가 올라오죠. 푸시합니다. 네. 실드 한방 걸렸죠. 네. 한 대 한 대가 아파요. 안쪽에서 푸시를 하게 되면은 네.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같이 보고 있고 올라오는 쪽 진영을 파괴하고 있는 간지 선수. 하지만 파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럴 때는 좀 부착폭탄이 좋은데 이럴 때 또 없어요. 네 지금도 폭스 선수가 계속해서 본인 자재로 만들어준 이유가 네. 본인 게 아니고 적 자재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들은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묶이게 되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본인 걸로 만들어줍니다. 아 이제 정말 네. 좁아지거든요. 정말 좁아지는 원. 이 건물의 주인은 네. 루나티카인데 네. 월세를 방 주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단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저기 잠시만요 네. 하면서 왔어요. 저도 원에 닦고 싶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편집을 시도를 하고 있고 안쪽에 있나 확인하는 거죠. 네. 마지막 원인 바깥쪽으로 잡혔습니다. 네. 루나티카이가 많이 생존해 있네요. 지금 한 팀 4명 다 있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거기다 옷이 지금 조직적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 네. 다 같은 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네. 아래쪽에 있는 폭스 선수가 RPG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쉴드가 어느 정도 깎인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루나티카이. 조심해야죠. 한 방에 그대로도.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여 있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화기가 있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영역을 마지막 원 직전에 네. 11명이거든요. 최대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벽을 많이 세워놔야지만 낙사를 안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여러 개로 중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도를 먹어두면 밑으로 올라와도 잡기가 힘들다는 걸 판단하고 있는 거죠, 루나티카이. 네. 자, 최대한. 폭스 선수는 네.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도 이래도 11명의 선수가 남아있거든요. 계속해서 벽 위에 한 개 더 지붕을 올려주면서 네. 안전하게 위에서 찍더라도 한 번 더의 기회가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야금야금. 지금 나무 자재를 안 지고 돌로 찍는 거 보니까 나무는 네. 거의 다 쓴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중 가면 자재 싸움이 되거든요. 자재가 없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 자재가 누구의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인가 네. 이런 판단도 중요하죠. 자 외곽 쪽도 지어주고 있고 이미 하늘 위에는 루나티카이가 네 천공의 성을 만들어놨습니다. 위쪽에 지어놨고 네 이거 난공불락인데 네 그래도 좀 안심 끝까지 안심 못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래쪽에 있는 폭 선수가 RPG 화기 무기를 들고 네. 있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보유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깹니다. 깨게 되면은 위쪽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도 공격해 네. 주고 있고요. 폭스 공격을 해주고 있죠. 1층, 네. 2층, 3층 세 군데 팀이 있거든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좀 계층이 있어요 네. 지금. 하층, 네. 중층, 상층. 상층에 있는 노란티카이 네. 선수들이 찍어 눌러주고 있고 네. 이제 괜히 가운데 껴가지고 폭스 선수가 네. 지금 난감해졌거든요. 가장 난감한 가둘 수 있어요. 그래서 RPG로 깨지면서 위쪽에서 네. 낙사 유도하는 건데 자재가 없어요. 아 이제 철제로 넘어갔거든요. 네, 철제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자재가 없어요. 철제 네. 같은 경우는 생성될 때 자재 데미지 받아낼 수 있는 게 제일 적기 때문에 네. 90으로 80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10명 바로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거는 자재가 없다. 마지막 원이거든요. 네 원 오래 왔거든요. 이제 진짜 거의 끝에 끝까지 왔거든요. 건물 주인은 루나티카인데 새를 놓지 않았는데 1층과 네. 2층이 입주민이 들어왔어요. 네.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이거 빨리 쫓아내고 싶은데 자. 아직까지 좀 RPG 소리도 듣고 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요. 버티자. 자신 있다는 거죠 루나티카이. 4명이거든요. 4명 들어왔어요 지금. 한 명 지금 폭풍 속에서 사라졌다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요. 자 아직 CPA 선수들은 아직 정리 안 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샷건 네. 총알도 공유하면서 자재와 총알 상당히 적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살짝 닿아서 말이죠. 아직까지 자 10초 자기장 오는데 이렇게 되면 정리가 안 된다면은 양팀 간에 네 막싸움 시작되죠. 회복템이 있느냐 네
한 명에게 회복기 몰아주고 버티기도 가능하거든요. 아, 닫고 있어요. 아, 좁혀지면 이거 편집. 체력 많이 달거든요. 오, 이거. 체력을 진짜 아이고 아파요. 한 대 맞는 순간 네. 끝날 거예요. 한 대 맞는 순간 끝나요. 이렇게 되면 한 대 맞으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원인데 그냥 높이 차이! 팩스복스! 아, 2명? 네, 듀티, 한지 라스트거든요, 라스트! 네, 마지막 원에서 체력! 한지는 잡았고 아, 듀티 선수가 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에는 집주인이 승리를 네. 가져갔네요. 네. 네, 집주인이 결국 정의를 실현했죠. 이렇게 본인들이 만든 네. 집에 입주민들, 원하지도 않은 입주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마지막에 루나티카의 듀티 선수가 정리하면서 이깁니다. 네. 와, 진짜 저희도 이제 포트나이트를 즐기지만 일반적인 그냥 공방과는 다르게 정말 오랫동안 대부분 네. 이 전전원에 훨씬 전에 끝나요. 네. 빠르게 끝나는데 마지막 원까지 간다. 그만큼 네. 치열하다. 선수들이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치 프로 경기를 보는 듯한 인내심과 실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네. 중복 보상에 대해서는 네. 확인하고 있는데 네. 아,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복 버그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하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가 들리는 대로 방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어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또 알려지는 대로 저희가 자막과 네. 저희 육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경기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총 두 경기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으로 루나티카이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옷까지 맞춰 입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워낙 이제 네. 사실상 초기 때 만들어진 팀이다 보니까 네, 네 뭐 팀워크만큼은 뭐 역시나 예상대로 네. 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팩스폭스 선수도 엄청난 관전자 부대를 이끌고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 아쉽게 됐는데 인원수가 네. 또 적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수적인 열세 네.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밀려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최대한 어떻게 버티는지 네. 꿀팁까지도 방출한 게 많은 유저들이 이제 네. 위에서 찍어 누를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폭스 선수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을 하나 지어놓고 네. 그 위에 잘 안 쓰는 네. 마름모꼴 형태의 지붕을 하나 올려놓게 되면 지붕을 부셔도 그 밑에 자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두 번을 그렇죠. 부셔야 되는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탄을 상당히 낭비하게 네네. 되죠. 그렇죠. 탄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네. 자재가 충분하다면 저런 식으로 두 번 중첩해서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방을 만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장 만들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서 약간 이제 저희가 또 프로게이머 다른 게임의 주종목 선수들이지만 네네, 그렇죠. 락스 선수들이 경기에 대해서 약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파밍이 익숙하지 네. 않은 게 확실해요. 네. 양 팀 다 뭐 다른 게임의 주종목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파밍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 네. 보이지만 그래도 샷발만큼은 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게 특히 락스 오카즈 배틀로얄도 네. 같은 생존 게임 배틀로얄 장르 게임이다 보니까 네. 한두 팀 정도 잡아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또 우리 빈본 해설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작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약간 네. 나는 샷발에 자신 있다, 총소리에 네. 자신 있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로 떨어져서 그냥 화끈한 그렇죠. 키를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샷건이랑 그래 AR 하나 정도만 먹고서 돌입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아직 방 입장 중에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그래도 분위기는 좋아요. 또 오늘 포트나이트를 잘하는 선수들의 그런 경기들을 봤기 때문에 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해력이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곧장 또 실전에서 응용할 네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일단은 네. 키 공개가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잡히고 네. 있는 게 또 수냉식 컴퓨터. 그렇죠. 영재 컴퓨터에서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멋진 컴퓨터들이 있다. 멋진 컴퓨터들에 대해서 항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간 클로즈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네. 부럽습니다. 네. 네, 제가 들어가서 아까 사전에 네. 9시 반쯤에 도착해서 네. 컴퓨터가 네. 먼저 눈에 들어와서 네. 인사하고 컴퓨터도 봤거든요. 저 네. 들어가서 봤는데 사양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돼 있고 네. 수냉시다 보니까 안에서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더라고요. 네. 여기 또 그 저희가 소위 짤방이라고 부르는 거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지르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어요. 월급 다 박아요라고. 네. 네. 지금 이런 멋진 컴퓨터를 그렇죠. 위해서는 또 투자가 필요한 법이죠. 그럼요. 네. 상당히 이쁩니다. 네. 네. 색깔도 알록달록하니. 네. 지금 작년부터 약간 불어오고 있는 이 컴퓨터 업계의 바람이 RGB 이렇게 조명들을 이용해서 멋진 수냉식 컴퓨터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 지금 커스텀 시장이 상당히 멋져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이 많이 하고 네. 있죠. 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지만 그만큼 네. 값어치를 한다는 그렇죠. 점 중요하죠. 네. 네.
최근에 또 이제 뭐 다양한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좋은 컴퓨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출전자분 네. 중에 또 일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일본어 아, 네. 하시잖아요. 아, 네, 그럼요. 저 일어학과 출신이니까요. 네, 네. 일본도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한번 인사 한 말 한마디. 네. 아, 소우ですね. 니혼노미나사마, 하지메마시테. 実況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 박동민と申します. 韓国と日本のフォートナイトの交流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頑張りましょう.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파이, 네. 파이팅하자고, 네, 파이팅하자고 했습니다. 네. 제가 알아들은 거는 네. 뭐 인사 정도와 네. 박동민이다. 그리고 포트나이트까지만 알아들었거든요. 네, 일본은 어렵습니다. 네. 네. 자, 뭐 네, 잠시 포, 잠시 싸해졌네요. 네, 네, 코드가 잠시, 네. 준비된 대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잘한다고 시청자분들이 깜짝이야. 네, 검은 머리 한국인입니다. 저 근데. 네. 네. 일본어도 답변을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네. 아, 네. 근데 알아들을 수 없다는 채팅이 올라왔어요. 네. 아,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네. 이게 저희 발음의 부정확성일까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고 자, 봤더니 뭐. 네. 알고 봤더니 그냥 아무 말했다. 아무 말 아니다. 네. 그냥 네. 뭐, 못 알아듣는 척하는 네. 거다. 뭐, 난 최선을 다했는데. 네네네. 네. 네, 지금 현장 찍어주신 분께서도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만큼 또 오늘 철권도 일본 선수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행사로 어제부터 네. 또 철권 선수들이 예선전을 치르고 그렇죠. 또 오늘 무대에서도 또 벌어질 예상이 네.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락스 게이밍이 다양한 게임들을 지금 플레이엑스포에서 선보이고 있어요. 포트나이트 그리고 이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마지막으로 철권까지 그렇죠. 오늘만 해도 세 가지 게임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네. 게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르의 네. 게임을 운영 게임단을 운영하고 네. 있다는 것부터 의미가 크고요. 또 이런 그렇죠. 큰 행사자 킨텍스에서도 좀 네. 같이 진행한다는 게 좀 의미가 크겠죠. 그렇죠. 네. 역시나 이런 게임쇼에서는 게임 팬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락스는 이렇게 다양한 게임을 사랑하고 이런 행사를 열고 있다라는 걸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직까지 준비 네. 중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들리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일본 선수들이 네네.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곧 네네. 이제 준비가 다 되는 대로 시작을 하겠다.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네. 소통하다 보니까 조금 네. 걸리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해주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감사드리면서 네. 또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최대한 빠르게 빨리 손 올려놓으셔야 돼요. 코드 네. 입력하실 준비하시고 네. 네. 마우스 탁 클릭할 준비 그렇죠. 하셔야죠. 저희가 또 이번 방코드는 다르기 때문에 보고 반응하는 동체 지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또 이거 중계가 끝나면은 네. 빠르게 집에 가가지고 네. 미션 깨야게 미션 깨야 돼가지고 네. 오늘 포트나이트 미션 제가 네. 알기로는 다시 열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미션을 못 깨면은 네. 잠을 못 자가지고 네 빠르게 깨야 되거든요. 네. 아, 저는 빨리 깨야겠네요. 빨리 레벨을 올려야 오늘 이번에도 최종 의상을 받거든요. 제가 약간 좀 스케줄 바쁘다고 저번에 100레벨을 못 찍었어요. 100레벨? 네. 네 100레벨 안 찍어도 뭐 티어만 올라간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신 네. 것 같죠. 아무래도 또 일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느낌인데. 자 일단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얘기 잘못했죠. 티어를 말씀드린 건데. 네. 네. 레벨도 좀 100레벨까지도 좀. 네. 100티어까지도 쭉 올릴 수 있고 원래는 기존에 50티어였었는데 그렇죠. 이 시즌 때는 흑기사 전 네. 시즌에는 또 사신 스킨 어떤 조닉을 그렇죠. 모티브로 한 사신 스킨이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스킨인데 네 제가 그걸 못 네. 얻었어요. 전 좀 두 가지 스킨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신 스킨과 네. 레비아탄 오. 레비아탄이라고 해서 이제 우주복인데 네, 우주복에는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네, 안에 피라냐가 들어있는데 네. 네. 다들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혹시나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저는 뭐 이번 시즌 아직까지는 뭐 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트윈테일 네. 초록머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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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얻고 좀,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레벨업을 해야지만 네. 파츠가 네. 모이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레비아탄 이후에는 좀 제 마음속에 1순위는 없는 것 같아요. 레비아탄 1순위고 아 그렇죠. 네. 멋있잖아요. 2순위가 네. 사신 3순위가 포옹팀 리더, 네, 그 곰돌이 인형인데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머리가 커가지고 시야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것만 빼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부시도 어떤 분께서 네. 빈본 일본 해설자라고 하시는데 네, 일본 국적이 한국입니다. 일본어 가능? 일본어 가능? 못하기 때문에 네. 한국인 해설자고요. 네. 네. 제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어떤 분이 네. 국적 일본이냐 물어보셔가지고 아, 네. 네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일본어는 박동민 네. 캐스터가 있는데 빈본이 일본 국적이냐? 네. 네. 빈본 키 168. 박동민 키 180. 네 한국인 맞고요. 네, 네 저희 둘 다 한국인입니다. 네. 어떤 분께서 또 아까 네. 제가 혼동어 드린 점 또 사과드려야 될 게 네. 중복 참여되면은 네. 벅스가 공지사항에는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공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잘못 전달드린 점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중복 참여는 되는데 네. 중복 지급은 안 된다고 공지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주시고 뭐 벅보다 참여하는 즐거움이 더 좋다고 하시면 사실상 네, 계속 네. 참여하는 의미가 네. 크죠. 네.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좀 어떤 식으로 게임을 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지 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공방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엄청, 유저들이 네. 스크림에 참여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스크림을 하면서 더 실력이 늘 수도 있고 자신의 실력을 검증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일본 네. 팬분께서 일본과 한국 경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인도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인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일본어가 안 돼서. 소우데스네. 이마 니혼노 상가 모 데키룬데 아노 이마노 호소우 미테 카라 카스타무 노 키요 뉴욕으 데키레바 상가 데키룬데 입력을 하면 된다. 소우데스네. 제히 가메오 미테 카라 뉴욕 시테 쿠다사이네. 대단하네요. 일본어 잘하시네요, 진짜. 무슨 말인지는 입력, 네. 저 입력만 알아들었거든요, 입력만. 커스텀 키와 입력, 딱 두 개 단어 알아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포트나이트 같은 이런 총수원 장르가 아니라 이제 격투 장르의 그렇죠. 선수 활동을 해서 격게임 네. 선수를 했었죠. 본가가 일본이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진짜 너무 뜨거워서 게임을 위해서 일본어를 학습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더 학습하고 싶어서. 근데 포트나이트가 또 일본에서 지금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런 거를 또 제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하네요. 저는 일단은 네. 뭐 한국어부터 마스터를 좀 하고 네. 아까 한국어 잘 배웠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국어 잘 배웠나요? 네. 오늘 또 칭찬을 들어서 기분 좋네요. 네. 한국어 잘 배웠다. 네, 일본인이기 때문에 26년 살면서 한국어 잘 배웠다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네. 칭찬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 대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가 다 끝나게 네. 되면은 또 지급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차적인 네. 지급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또 에픽 곡갱이님 운영자분이시죠. 네, 엄청나게 소통을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경기가 다 끝나는 대로 아마 공지사항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뭐 입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직까지 코드가 정해지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양현민 선수인가요? 양현민 선수는 지금 채팅창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실시간으로 네. 혹시나 무슨 얘기가 있나 네. 많은 선수들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약간의 일본어를 곁들였더니 박동민 캐스터가 네. 일본어로 답변해줬더니 일본 분들이 또 시청자가 늘었어요. 약 700분이 시청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 교류라는 것이죠. 네. 또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모습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대기 중인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국내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일본인 채팅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한국, 네네. 일본 그리고 시청자분들까지 교류전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본 팀 같은 경우는 크레이지 라쿤 팀에서 네. 20명의 선수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20명의 선수가 프로는 아닐 거예요. 네. 뭐 소속 스트리머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다양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와 일본어 채팅이 이렇게 국제 교류라는 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또 킨텍스에서 직관하고 계신데 네. 게임이 어떤 건지 몰라요. 소개 좀 해주시는데 네. 박동민 캐스터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건설하고 파괴하고 살아나가는 재미까지 최종 한 사람이 살아남는 배틀로얄 장르의 신문화를 이끌고 있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죠. 아무래도 또 저희 전문적인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져가고 있는 우리 빈본 해설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네. 유명해지고 있나요? 저 인벤 영상 봤거든요. 네네. 스쿼드 랭크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거는 너무 옛날 얘기라서. 네. 네. 전 근데 또 최근에 네네. 봐서. 네. 또 요즘은 또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흥이라는 것이 폭발하는 포트나이트입니다. 배틀로얄이 또 작년부터 대세가 되고 있는데 포트나이트는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핫한 네네. 배틀로얄 장르죠.
최근에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마블의 영화로 콜라보레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타노스를 즐겨볼 수 있죠. 건틀렛 모드라고 인피니티 건틀렛 모드라고 해서 네. 타노스 건틀렛이 나오면서 네. 인피니티 스톤이 다 박혀 있어요. 네. 난 모으지도 않았는데 스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재밌는 모드 그리고 오늘 또 오픈이 된 50대 50 모드도 있기 때문에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네. 그 최근에 한번 타노스를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세 명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한 명을 죽였는데 타노스를 잡아서 건틀렛이 떨어졌는데 바로 앞에 또 적이 있어서 그냥 가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고 처음이라 네네네. 상자처럼 여는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아~ 네, 안 먹고서 아 쟤를 해치우면 되겠다 했는데 저 해치우려는 사람이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는데 아 너무 아까워요.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기 네. 때문에 뭐 인증 이벤트를 네네. 놓친 그 사건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네.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만 지금,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많고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또 방송과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무래도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커스텀 모드가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대기 중에 있는 것 같고 네. 커스텀 모드가 만들어지는 네. 대로 바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되어 있는 락스 게이밍 선수들은 락스 오카즈, 배틀그라운드에 소속되어 있는 락스 오카즈 선수와 네. 락스 아카데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락스 아카데미 선수들 두 팀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크레이지 라쿤 팀에서 네. 수명의 선수가 지금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에서 제 네. 얼굴이 허옇게 보이는데 네. 여러분 허옇게 뜨는 게 아니고요. 뒤에 조명이 오는 거기 때문에 놀라지 네. 말았어요. 여러분들. 아 저희가 상당히 네네네. 미백 효과를 봤기 때문에요. 네. 이게 무조건 리얼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끝나고 나면은 네. 네, 한쪽 얼굴이 이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선택 제대로 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자 라쿤 팀도 많이 참가했고 그만큼 또 변수가 많아요. 일본 저희, 팀은 네. 좀 제가 알고 있는 팀은 데토네이터 팀도 네. 지금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지금 크레이지 라쿤 팀 같은 경우는 많은 2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일본에서도 그만큼 지금 인기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프로씬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좀 다양한 그 오프라인 대회들에서 드림에게서도 시범 종목으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네네네. 앞으로도 올해도 다양한 게임쇼나 대회들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 최근 다가올 네. E3에서도 뭐 포트나이트 스트리머들이 네. 모여서 뭐 대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최대한 최근에 뭐 옵저 모드가 빠르게 나오면 네. 또 e스포츠화 되는데도 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좀 네. 시발점으로 최근에 리플레이 모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리플레이 모드도 잘 나왔죠. 또 재밌는 게 네. 다른 리플레이 모드와의 차별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슬로우 모션부터 해서 각도도 본인들이 네. 원하는 각도로 틀 수가 있고요. 네. 적의 포지션, 위치 변경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리플레이로 본인의 프랭 무비도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특별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슬로우로 네. 볼 때는 막 그 요즘에 보면 재밌는 게 음성 변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느려지면 목소리 늘어뜨리고 그렇죠. 빨라지면 막 그 음성 변조 목소리 막 빨라져가지고 막 이런 목소리 내면서 중계를 하는 그런 스트리머분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재미있는 여러 가지로 또 이용할 네. 수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했는가를 평가할 수도 있는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는 영재 컴퓨터와 제닉스 뷰소닉에서 도움을 주셨고요. 네, 영재 컴퓨터는 페이스북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커스텀 네. PC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뭐 팔로우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좋은 컴퓨터를 맞추는 데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뷰소닉은 여기 지금 프로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는 커브드 모니터를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장비들은 제닉스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네.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마우스도 좀 눈에 익었던 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마우스랑 동일해가지고 네. 일단은 네, 좀 익숙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보다 손이 더 크신 것 같은데 네. 쓰는데 뭐 편하다, 좋다 이런 점들이 일단은 가벼워서 상당히 좋았어요. 마우스 자체가 무게감보다는 좀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걸 좋아해서 제 손이 무거워서 마우스까지 네. 무거운 걸 쓰면은 네. 어깨가 아파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 손도 무거운데 마우스도 무거움. 제가 원래는 다른 타사의 마우스들도 많이 써봤어요. 네. 뭐 로지텍이나 뭐 여러 가지 헤드셋 써봤는데 마우스 무거운 것도 써봤는데 네. 상당히 좀 손목이 아팠었는데 가볍더라고요. 가벼워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었고. 네. 자 일단 좀 대기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빨리 시작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빠르게 하고 싶거든요. 아, 네. 방이 조금 준비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저희가 전달받는 대로 계속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경기 준비가 됐으니까요. 곧장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공개를 지금 화면에 해주실 수 있나요? 두 번째 매치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매치 커스텀 키 공개하겠습니다. 락스 천사 느낌표 숫자 2, 4개입니다. 네, 둘둘둘둘 두 번째 경기니까 2가 네. 4개라는 점 여러분들 빠르게 접속해 주셔야 됩니다. 락스 천사 느낌표 2222 최대한 빠르게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늘었어요. 한국분들이 초반에는 1경기 때 많았는데 일본의 시청자들이 늘면서 경쟁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접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시청자분들도 그만큼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막 50대 50으로 한국,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나뉠 수도 있어요. 국적이요. 추후에는 충분히 커스텀 매치가 좀 더 원활하게 된다면은 50대 50 모드를 뭐 국가대항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팀 매치로 50대 50이 아니고 20대 20 모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전도도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네. 자, 벌써 60명, 70명 찼다고 하거든요. 거의 차오르고 있습니다. 금세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67. 자, 거의 다 들어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빠르게 락스 천사 느낌표 둘둘둘둘. 아, 뒤에 플러스가 지금 붙고 있네요. 플러스 붙는 게 맞나요? 네, 플러스 붙는 게 맞다고 합니다. 혹시나 안 들어가졌다 이런 분들은 이걸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을 다시 만든 것 같거든요. 아, 다시 만들었군요. 네, 터져서 다시 커스텀 모드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 락스 천사 느낌표 숫자 2와 플러스 많은 분들이 지금 당황했거든요. 빠르게 취소 버튼 누르고 커스텀 키 다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입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물음표 물음표 빠르게 다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신속함이 가장 생명이에요. 사과드리고 제가 죄송하다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스텀 방을 제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혼동 죄송하지만 빠르게 다시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시청자분들과 선수분들과 함께하는 그 소통의 교류의 장이기 때문에 함께 그냥 보는 것도 즐기는 것도 다 함께 즐겨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은 선수들이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대기실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일단은 입장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가득 찼다 이게 지금 좀 선수분들이 튕김 현상이 있다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지금 제가 카메라에 잡히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선수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오세요. 다시 나오셔서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방이 터졌다고 하거든요. 터진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이 터진 건가요? 터진 거죠? 네, 지금 리바운드 여러분 터졌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빠르게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입력할 준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려면 빠른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거든요. 보다 제가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참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자, 지금 커스텀 키를 다시 입력하고 있거든요. 주인공은 선수와 시청자와 유저들이거든요. 지금 커스텀 키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방제로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네요. 자, 지금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진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커스텀 키 입력했나요? 자, 일단은 준비 버튼을 눌렀는데 자, 이번에 빠르게 대결이 뜨는 순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결 떴나요? 대결 떴거든요. 자, 앞에 선수 입당 중이네요. 락스였거든요. 락스 이후에 이제 코드가 뜰 건데 자, 코드 바로 안내되나요, 지금? 지금 선수 입장 중이라 아직 저희가 전달받은 바는 없고요. 네네. 코드가 공개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 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지금 일단은 한국 선수들은 다 접속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다 접속이 된 것 같고 자, 왼쪽도 접속이 됐나요? 왼쪽 자, 그러면 이제 코드 공개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에 뜨는 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시죠.
자, 이번에는 플러스가 아닌 뒤에 별. 별표입니다. 네. 네. 락스 천사 느낌표 둘둘둘둘 그리고 저거는 별. 별사탕 모양의 별이죠. 곱하기. 네. 곱하기 모양. 네. 자, 자 빠르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사장님 말하기 까다로운 특수문자를 넣으셨네요. 네. 일단은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빠르게 입력하시고 다시 입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일본 유저분들도 대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6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77명, 이번에 잘 될 것 같은데요? 80명 넘었습니다. 무사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81? 옆에 락스 선수들도 좀 긴장하고 있어요. 또 네. 지방될까봐. 잘 돼야 될 텐데. 네네네. 네, 저희가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합을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고 포트나이트가 지금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유저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포트나이트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주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좀 바라보고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기실로 들어가는 것 같죠? 대기실 입장 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번에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오늘은 좀 자 준비됐죠? 지금 네. 대기실로 들어가는 것 같죠? 대기실 입장 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네. 이번에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플레이가 또 나오네요. 네네, 방송 목소리가 중첩해서 나오고 네. 있네요. 자, 이렇게 또 춤 한번 시켜줘야죠. 네네,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 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중간에 가로지는 허스 위치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아나케이커에서 밑에 쪽으로 나가는 걸로 보이고 또 있습니다. 춤 한번 시켜줘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자, 그 지금 이 방송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도 방송을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밑에 쪽으로 나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켜줘야죠.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자 지금 이 방송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도 방송을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밑에 쪽으로 나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켜줘야죠.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자 지금 이 방송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도 방송을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지금 됐으면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음향 꺼졌으니까 네, 빈보에서 오늘 정말 양쪽 네네네네네. 좌우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빠르게 끄고 왔습니다. 네, 잠깐 제가 말이 네. 없어서 어디 간주하셨을 텐데 빠르게 방송 끄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플레전트 파크인데 내리자마자 지금 죽었거든요. 자, 인원들이 타이밍을 잘못 위치를 파악을 하고 지금 떨어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플레전트 파크 쪽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벌써 킬로그가 막 뜨고 있어요. 기절해서 위에 떨어져서 상자를 먹었어야 될 텐데 일단은 네. 이미 누군가 왔어요. 네. 이미 들어와 있는데 흔적을 발견했어요. 붕대밖에 남지 않았죠? 자 숨어 있어도 해결될 게 없거든요 사실상. 이건 차라리 빨리 나가는 게 좋은데요. 여기 본인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거든요. 여기는 앞에도 지금 전방에 누군가가 있다는 표시가 나고 있고 이거 방향 잘못 가면 완전 큰일 납니다. 완전 꼬일. 이것도 남의 또 집이에요. 있어요, 또 있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미 늦었어요. 네. 네. 이거는 차라리 과감하게 이 대도시를 빠져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잘 숨어 있다가 그렇죠. 네, 나머지를 빠지네요. 잘 빠지고 있네요. 네. 이쪽은 플레이전트 파크의 좌측에 있는 일명 뭐 대저택이라 불리고 있는 네. 그런 소규모 파밍할 수 있는 위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분들이 이 네네. 행사에 대해서 락스 게이밍 이스포츠 페스티벌에 대해서 응원을 정말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확실히 관심들이 많은 걸로 보이고 네, 앞으로도 이런 포트나이트 행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확인할 수가 네네네.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리시 그로브 위치에서 파밍하고 있는 락스 팀이고요. 네. 자원을 일단 모아주고 있죠. 자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나무나 밖에 있는 자재를 캐주는 게 빠르고 네. 집 안에 이런 도시 파밍할 때는 나무를 캘 시간이 없다면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이 한 방에 부서지거든요. 한 방에 그렇죠. 부서지면 자재들이 오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격수류탄. 충격수류탄도 이런 거에선 진영 파괴용으로 네.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타고 점프해서 상대방 진영을 붕괴를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위치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죠. 스쿼드에선 또 안 쓰던 아이템들이 도움이 춤췄어요. 참 다방면으로 네. 재능이 많은 친구죠. 그렇죠. 실력도 좋으니까 잡았을 거고 춤까지 완벽합니다. 넌 살아남을 수 없다. 네 마무리되네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NT 선수가 일단은 프리 선수 잡아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락스 팀 선수들은 다 살아남아 있는 모습이죠. 카노, 로엘, 우마루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은빛 연어 선수까지. 여기 안에 있는 가구들을 한 방 쏴주면은 빠르게 부서지기 때문에 좀 상이 거의 얼추 완벽하게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카노 선수는 파밍이 거의 다 된 걸로 보이고 있고, 네. AR과 샷건이 있고, 수리탄과 회복템까지 있기 때문에. 어, 어디 용역회사에서 나왔나요? 집을 철거하시는데요? 네, 그 일단 상자 사실, 찾는 네. 거죠. 상자 찾는 거 맞죠? 네. 마음만 먹으면은 포트나이트는 그냥 집을 뼈도 안 남기고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상자 있는 위치를 보셨나요? 상자가 없거든요. 그런 지금. 것 같은데요. 네. 없잖아요. 원래 그 신비한 띠 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그 천장을 부쉈는데 갑자기 쌓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사운드를 못 들었는데 위치상 네. 그러니까 상자가 나오는 위치는 고정인데 네. 상자를 부신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약간 분위기가 쌓여지네. 어? 소리가 사라졌다. 분명히 여기서 들렸는데 네. 부셨더니 소리가 안 들리는. 자, 하지만 좀 멀거든요. 그리시그로브에서 가기에는 원이 멀게 설정되기 그래도 그러면 때문에. 괜찮은 게 네. 어, 지금 화면에 미니맵상에 보이는 흰색한 한 칸이 네. 어, 많은 분들이 100m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250m입니다. 그렇죠. 250m고요. 아, 직선상으로 달렸을 때 주파하는 거리는 걸리는 시간은 약 45초. 대각선으로 달리게 되면 좀 더 길거든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에 이용해서 좀 대각선으로 달리게 되면 좀 길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달리면 1분 정도가 걸립니다. 한 칸에 네. 1분 또는 45초, 최소 45초이기 때문에 좀 안전지역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측 화면에 보이는 보라색 마크 옆에 있는 네. 시간이 폭풍이 몰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2분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45초나 1분 시간을 주파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하죠. 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뛰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경훈 선수의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배틀그라운드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죠. 원 중앙은 스프링 쪽으로 잡혀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상당히 발음하기 어려운 위치거든요. 네. 시프트 셰프티 어려워요. 시프티 네. 셰프트 네. 네 어렵습니다. 저는 더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시옷 발음이 네. 시옷과 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네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네, 괜찮다고 네. 봅니다. 오 완전 행운 소용 실드 네. 하나가 남아 있어서 이건 완전 오오오 뭔지 써본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네, 네. 하지만 이게 용도를 잘 모르면.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데미지를 주는 수리탄이 아니란 거 확실해졌죠. 그렇죠. 아 죽일 수는 있죠. 상대방을 네. 죽이는데 쓸 수 있죠. 그렇죠. 날려보내서 던져서 뭐 떨어뜨려서 낙사 데미지를 좀 낙하 데미지 주면서 죽이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네. 좀 그러기 좀 어려울 걸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 경훈 선수는 좀 솔티 스프링 쪽 위쪽에 더스티 디포 이번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깊게 패인 더스티 디포 쪽에서 맞습니다. 왜 자꾸 내 지금 버티는 걸로 보이죠. 아예 들리는 네. 목소리는 많은 분들이 아까 웃음소리 뭐냐 하시는데 네. 경훈 선수의 목소리로 네. 추정이 됩니다. 네. 뭔가 상당히 네. 즐기는 자의 모드의 목소리였죠. 자 이번에 시즌4로 오면서 운석이 떨어져서 맵의 여러 요소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필드 아이템으로 점프석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를 좀 새롭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재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안전 지역 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락스 팀은 전원 한쪽 팀은 네. 사망 끝난 걸로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이고 네. 일단은 락스 아카데미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 생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으로 일단 무사히 들어오는데도 성공했고요. 시프티 셰프트 쪽에서 들어올 때 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고도는 네. 낮은데 좀 들어갈 때 잠시 좀 필드가 넓어서 공격당하기도 쉬운데 오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무빙에 대해서 아 너무 아픈데요? 정말 아 위치 파악을 못하면서 네. 에임 좋은데요? 정리될 걸로 네.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지금 몰려다니고 있어요. 3명 3명 정도로 보이고 있죠. 네. 일단 원 안이기 때문에 네. 안전지역 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로엘 선수가 일단 피격을 당했습니다. 살리지 못할 것 같은 게 너무 네. 멀어요. 너무 멀어서 다른 팀의 인원들이 로엘 선수만 네. 놔두고 빠르게 뛰어갔거든요. 이거는 나 버려 선언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팀이 어떻게 가는지 보죠. 건설을 해줘서 락스 쪽도 어느 정도 커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엘 선수도 최대한 붙어서 합류할 수 있도록
좀 팀에 맞추고 있죠. 저 저기까지 기어간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나머지 인원들이 높게 지금 건설을 하면서 좀 지어주는데 좀 불안한 게 아래쪽에 기반이 되는 하단 부분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카라 선수까지도 지금 저격 소총에 잡히면서 이제 두 명이 기절한 상태. 아, 지금 두 번째 희생자 보고가 나왔습니다. 카노 선수가 기절 상태가 됐죠. 아이고, 안 열려. 네, 약간 브리핑이 나오고 있는 모습. 우마루 선수와 연호 선수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자, 건설은 높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명 붙어 있는. 푸시를 하는 네. 거죠. 이거는 푸시하는 게 맞는 게 지상 두 명? 두 명이 기절한 걸 네. 확인했기 때문에 푸시하게 되면은 한 명을 살리고 있고 네. 나머지 한 명만 사주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다수 싸움을 이겨낼 수 그렇죠. 예상대로 연호 선수 한 명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연호 선수만이 살아남아 있고 지금 로엘 선수도 시간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연호 선수가 모든 선수 세 명을 상대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지상으로 두 명 푸시가 들어갔고 위쪽으로 건물 푸시가 들어가고 전멸 직전입니다. 카노 선수만이 살아남아 있어요. 어, 살았 는데 화면 넘어가네요. 네, 넘어갔죠? 은빛 연어 선수 화면 나와봤습니다. 네, 연어 선수가 일단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있는데 팀원을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죠. 카노 선수까지 안쪽에 깊숙이 숨어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연어 선수, 카노 선수가 나머지 방금 푸시가 들어온 세 명 선수를 어떻게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위에 고지대는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편이 빠르게 도망을 가게 딴 쪽으로 이동을 하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전판에 좀 활약을 보였던 CPA 팀이 킬로그가 올라왔던 걸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에도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또 킬로그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궁금하고. 어, 일단 나와줬거든요.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위쪽에 자리 잡은 인원이 있을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렇죠. 먼저 네. 이 두 명을 두고 이동을 했는지 이런 여부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네.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두 명 잡았으니까 이제 적절히 빠지자. 저 팀 이제 힘들다. 길게 봤을 때 경훈 선수는 위치상에 지금 모이스트미어 쪽에 있는 네. 감옥이라 불리고 있는 위치에 좀 온 것 같죠. 네, 그리고 지금 벽을 세우면서 이동을 했다는 건 저쪽에서 날 노린 사람이 있었다는 걸로 좀 느껴지거든요. 네, 분명히 견제가 있었던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자. 쉴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먹어줘서 최대한 다 채워주는 게 네, 좋을 것 작은 같아요. 작은 쉴드를 50까지 채워주고 50 이상부터는 네. 큰 쉴드와 홀짝 슛으로만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하네요. 풀쉴드. 아, 네. 풀쉴드까지 편안. 거기에다가 스몰 쉴드까지 있어서 이따가 교전에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경훈 선수 혼자 살아남은 상황에서 일단은 혼자서 버티는 모드로 네. 가는 것 같죠. 마지막 원이 이쪽인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 뭐 중보 쪽이래? 자, 원은 이미 원 많이 중앙. 네, 원 정중앙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빈본 해설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중앙에 있다는 게 그렇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건물도 다 파괴될 그렇죠. 게임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혼자 남아있을 경우는 더욱더 안 좋죠. 이게 정확히 나무자재나 벽돌자재, 네. 철자재로 아무리 지어봤자 한 명이 짓는 속도는 그러니까 두 명이 AR 도전 수적으로 네. 공격하게 되면은 한 명이 짓는 속도를 네. 넘습니다. 뛰어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우겨넣는다고 하죠. 우겨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겨운 선수가 두 명까지는 버틴다 쳐도 네. 세 명 이상의 인원을 만났을 때는 짓는 속도보다 때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버틸 그렇죠. 수가 없게 되죠. 네. 네. 자, 방금 킬로그 떴는데요. 오래전부터 포트나이트를 즐기던 규환 선수가 콩두 아이디를 달고 킬로그를 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네. 있었거든요. 이번에 규환 선수도 콩두 팀 소속으로 네. 지금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원이 일단은 네. 위쪽으로 치어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이스티미어 쪽보다는 네. 위쪽으로 들어갔고 지금 아래쪽에 오른쪽 방향에도 싸우는 인원이 체크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최대한 시야를 점프를 해서 상당히 약간 일명 포린이라고 하죠. 네. 포트나이트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초보자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일단 네. 최대한 좀 존버 메타를 보여주고 있어요. 버티는 메타를 네. 버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 왜 자꾸 일단 자제 약간 강 건너서 불구경하는 거죠. 네. 괜히 내가 저기 꼈다가 내가 낄 자리가 아닌데 가서 죽는 것보다는 좀만 버텨보자. 그렇죠. 끼어들기의 타이밍이라는 게 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 창문 사이를 통해서 은빛 연호 선수가 어느 정도 이걸 고춧가루라고 하죠. 이렇게 보다 보면 저쪽 반대편에서도 양각을 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나무 틈 사이가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건물로 본인들이 지은 건물이 아닌 원래 건축되어 있는 건물 사이사이에 네. 틈으로도 지금 총알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그런 걸 연어 선수가 조금 노려줬던 것 같은데 일단 두 명이 남아있는 락스 소속팀. 근데 그전 1라운드보다는 상당히 높은 등수까지 올라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대한 외곽을 돌아주면서 네. 원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네. 15초 남은 상태고 이번에 스톰에 맞게 되면은 피가 2 이상 날기 때문에 네, 정말 빠르게 초당 데미지가 2 이상으로 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못 버팁니다. 아 연호 선수 일단 자, 위쪽에 이미 자리 잡힌 상태고 습격을 당했는데 좀 멀리서 쏜 샷건인지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자 일단은 위치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건물 쌓아주면서 고도를 맞춰주고 있죠. 어느 정도 맞추면 이제 저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 근데 층계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7x1 딱 한 칸이기 때문에 네. 아래 밑단이 깨지게 되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또 낙하 데미지 받는 구간 이상이 3층 이상 높이로 올라갔을 때 떨어지게 되면 데미지가 들어왔는데 지금 상대편이 지금 전판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CPA의 폭스 선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카노 선수도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은빈 연호 선수 혼자 남았어요. 아, 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밑단이 부서지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네, CPA 팀이네요 다시. CPA 포드 선수. 자 일단은 CPA 팀이 마무리 짓고 파밍 네. 끝나고 지금 포드 선수가 들고 있는 게 또 이번에 최근에 추가된 경기단단 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형 총알을 사용하고 있는 라이플탄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중형탄 보급이 너무 안 되는데 경기단단 총 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화력은 셉니다. 하지만 고준점이 모이는 집탄율 정도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총이죠. 뭐 미니건과 이렇게 네. 나오는 탄이 많은 총들 이런 게 건물 파괴용으로 좋기 때문에 스쿼드나 듀오에서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좀 보조 화력 지원 무기라고 할까요? 네. 건물을 부시고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과 건물을 낀 상태에서 싸움을 유도할 때는 네. 이런 식의 싸움을 유도를 할 때는 한 명이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묶어놓기 때문에 한 명 건물을 부셔주는 모션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오 런처 계열의 무기가 네, 상대편에서 네.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래서 건설해주면서 버티고 있죠. 다시 경기한탄 총으로 바꾼 거 보니까 총알이 부족해서 일단은 장전된 총알 쓰기 위해서 호드 선수가 바꿔준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 파괴해주는 목적을 좀 발휘하고자 하는 건지 자 저격으로 살짝 보는데 빼꼼 하는 거는 머리를 노려주기가 쉽지가 않죠. 정면에도 있고 좌측에도 원 안에도 지금 인원이 있는 걸로 보이고 유탄 발사기로 지금 최대한 푸시를 하면서 견제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고민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 안으로 들어갈지 푸시를 할지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고 있죠. 빠지고 있습니다. 저거 그냥 일단 스나이퍼로 네. 맞추기는 좀 까다로운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원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외곽으로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돌아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원과의 사거리가 어느 정도 네. 있기 때문에 조금 깎아지르면서 네. 돌아주네요. 네. 돌아주네요. 오른쪽으로 같이 도는 게 좋을지 아니면 왼쪽으로 먼저 돌아서 반대편으로 네.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각을 보는 거에서는 가장 일품인 게 빈본 해설이거든요. 지금 이거 점프패드 쓰겠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점프패드 네. 런치패드 나왔죠. 날아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뚫기 쉬운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네. CPA팀이 뒤에 봤죠. 뒤에 봤죠. 자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좋은데 네. 중요한 건 건축 단계에서 밑단을 열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밑단을 지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가 깨지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아 그래도 왔죠. 일단 위쪽까지 부는데 네. 성공했기 때문에 뒤에 경기단총을 부셔주면서 경기단총 유탄 발사기 안쪽에 넣어주면서 부셔주겠다. 네. 연사 그리고 유탄 발사기까지 있어서 다 부서줄 수가 있죠. 팀내 PM만 조금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팀내 데미지만 안 주면 돼요. 경기단총 난사. 자 일단은 상대편의 진영은 붕괴시키는 성공했고 네. 고질에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일단 이쪽 위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안전에 들어왔고 다음 원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명이 남은 상태고요. 그렇죠. 살짝 사이드에 걸치고 있는 CPA팀이고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사거리상으로는 네. 유탄 발사기가 살짝 안 닿는 위치거든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거리죠. 네.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당기기에는 앞에 절벽이기 때문에 네. 건축 자재를 잘못 올렸다가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19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도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스쿼드 단위로 자제를 다 쓰기 때문에 이런 네. 구전에서 많이 쓰면 상대 팀을 킬한다고 해도 자제를 많이 얻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너니쥬 선수가 CPA 팀 쪽으로 지금 붙는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중간에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만났어요. 적이에요, 네. 저. 노리고 있죠. 지금 두 팀이 붙는데 한번 잘 맞았고 폭풍 속에서 자취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이건. 폭풍의 장기 인원들은 최대한 견제 사격보다는 건축물로 지으면서 네. 길을 막아주는 게 좋아요. 길을 그렇죠. 막아주는 게 좋고 오지마. 문제는 양각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안 싸우는 게 좋았을 텐데 네. 어쩔 수 없는 교전입니다. 네, 아까부터 방송 많이 타고 있는 너니쥬크 선수거든요. 양쪽 한쪽에서는 RPG, 한쪽에서는 AR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쪽에서 공격하게 되면 건축 자재보다는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는 속도가 못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가면서 커버해주고 있거든요. 나무 자재를 다 쓴 것 같습니다. 벽돌이 나오고 있죠. 벽돌 자재는 지어질 때 당시에 체력이 90이기 때문에 네. 나무 자재보다 좀 더 빨리 깨지거든요. 아, 짓는 시간이 어쩔 수가 없죠. 완성된 다음에 경고할 수 체력이 있었고 체력이 단 5 회복템이 없나요 지금? 방금 전에 붕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거의 샷건 무조건 헤드를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체력 아이템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없고 그렇죠. 자, 저격 사냥용 소총으로 좀 견제를 했는데 자, 여기는 마무리되네요. 자, CPA 쪽도 네. 지금 원 안전지역 안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꿔야 되는 네. 걸 보이고 있고 견제하면서 쪼여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거죠. 모닥불로 남은 인원의 체력을 채워주고 있는 걸 보이고 이 있고 이 앞에 지금 천공성이 세워지고 있어요. 저 위치도 최대한 앞쪽은 마지막 스톰이 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안전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자, 어쩌면 유탄 발사기에 대한 소리를 듣고서 아, 밑에부터 견고하게 진짜 이런 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제는 듭니다. CPA가 자재를 두 번의 푸시로 인해서 많은 소모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과연 이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인원의 숫자의 자재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자, 내집 마련. 네, 내집 마련 이게 좋죠. 에픽게임즈가 네. 참 세심합니다. 현실에서 네. 집을 못 마련하는데 게임에서도 마련해라. 그렇죠. 내집 마련 아이템 이용하면서 지어줄 때 문제는 철이 지어질 네. 때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부서졌고요. 자, 내집 마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콘솔 유저분들이 아, 건물을 빨리 짓기가 조금 어렵다는 네. 그런 피드백을 네. 듣고서 만들어진 아이템으로 알고 있어요. 콘솔 자. 유저까지 다 배려를 해주는 아, 정면으로 로켓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앞쪽에다 막아준 이유가 네. 지금 저쪽 위가 고지대다 보니까 본인 호드 선수 뒤쪽에 있는 벽에다 맞춰서 스플래시 데미지를 잡을 수 있는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앞쪽에 벽을 막아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은 저격 맞았어요. 데미지 큽니다. 일단 몸샷을 맞은 상태고 네. 쉴드 다 깎아놨거든요. 좌측에 유탄 발사를 견제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로켓 런처가 보이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 앞에 건물 지어주면서 어느 정도 로켓에 대한 견제도 막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CPA가 차차 전진할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원도 반대편 쪽으로 잡힌 상태. 이게 오히려 CPA가 좋을 수도 있는 게 네. 지금 왼쪽과 정면에 있는 팀들이 원 안으로 진입하는 사이에 교전이 있을 때 좀 이세를 노릴 수 있는 위치가 CPA 위치거든요. 그렇죠. 자, 폭스 선수가 지금 한 명 잡아냈습니다. 유탄 발사기로. 자, 이렇게 좀 멋지게 날려줘서 건물 파괴, 지역 파괴. 그렇죠. 옆에서 서브웨폰으로 한 번씩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AR탄이 없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대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유탄 발사기나 RPG를 썼을 때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플래시 데미지를 잡아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탄을 가지고 있던 팩스폭스 선수가 다운이 됐고요. 지금 약간 좀 여러 각에서 위협을 받고 있고요. 체력 30. 10씩 깎여요. 10씩. 네. 체력이 너무 모자른데요. 계단으로 착지.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너니쥬크 선수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네요. 자, 안쪽에 레비 선수와 빈 선수가 두 명 정리해줬고 가운데로 다 네. 모입니다. 다 모인데 지금 양쪽 다 자재가 부족해서 철자재로 짓는 걸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 RPG와 유탄 발사 확인이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확인. 하늘에서 다 만나요 지금. 지금 정모 시작됐죠. 아까까지 모여있지 못했던 우린 포트나이트를 사랑하는 용사들. 근데 지금 최고를 가리기 위한 중앙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쪽에 건축을 지으면서 고지대를 먹는 싸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비 선수. 그렇습니다. 레비 선수가 빠르게 건축을 지어주고 기반을 잘 다져주면서 파괴가 되는 걸 붕괴를 최대한 막아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첫 번째 경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네. 위쪽을 누가 먹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건축 자재가 네. 편집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먹은 뒤에 편집을 해서 위에서 내려 찍는 듯한 모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단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게 보여지는 이 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잘 노려주고 있죠. 위에서 RPG 긁어주고 이렇게 또 추격해서 그랬죠, 이거, 네. 추격해서 올라오다 보면 또 낙사를 노리기도 쉬워지고요. 일단은 회복을 안 하고 보니까 회복템이 없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차하면 위험할 수 있는 레빗 선수의 상황인데 일단 지역 자체는 고도를 잘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리한 상황이에요. 살짝 레빗 선수하고 빈 선수가 지금 불안한 게 네. 아래쪽에 CPA가 4명이 다 살았죠. 그렇죠. 지금 런 점프펜스 하면서 위쪽에 상단부를 차지하겠다는 지금 모션 취했거든요. 그렇죠. CPA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점프패드가 이럴 때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죠. 자, 가면서 그래도 침착하게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샷발 한 방 잘 쏘면 좋을 수 있다. CPA 선수들 네, 푸시하러. 위쪽이 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자, 차라리 안쪽으로 푸시하는 것보다 4명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밑단 부분을 좀 끊어주면서 네, 편집하면서 보고 있죠. 또 낙사시키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들어가요. CPA 한 명은 정리가 됐고 3대2 상황. 네, 빈 선수가 푸시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아, 뒤에서 보고 있어요. 샷건 교차해주면서 체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고도상으로나 데미지적으로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의 빈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교전이 있고 아직까지 최상층에는 빈 선수 있는 상태. 자, 안쪽에 지금 덫선 합정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들렸거든요. 함부로 못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덫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문제는 지금 빈 선수가 빨리 끝내고 싶은 게 회복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푸시를 한 거였는데 네, 일단은 CPA에게 정리됐죠. 네. CPA 3명이 남아있었는데 회복템 싸움이거든요, 사실상. 아, 8명이 남아있죠. 원이 점점 가깝게 좁혀지고 레빗. 있어요. 레빗 선수 쉴드 25와 체력 28 이어서 오! 샷건! 방금 노리아키 선수의 키를 봤었는데 노리아키를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국내 먹었어요. 빠른 걸 먹었죠. 근데 문제는 보장 푸시 밑에서 네. 밑에서 쉴드 위험해요. 떨어지고 체력 8 위치 바뀌었습니다. 최하층으로 네. 내려온 걸 레빗 네 계층이 갑자기 바뀌었죠. 네. 우리 집이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붕대 다시 밑에서 한번더 붕대 푸시 다른 인원이 또 다 원점 펴주면서 레빗 정리되고요. 루나티카이 간지 간지 오 이거 다 모여있어요. 최하층에 있던 게 루나티카이 팀이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4명이 다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네. 이런 식의 교전이 있을 때는 수적 우위가 있을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 CPA 팀도 루나티카이와 같이 아래층에서 네. 부서주는 게 어떤가 싶었는데 결국에 루나틱이 선점을 하면서 일단 1등 구축이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네. 자, 부셔주고 RPG로 마무리. 아, 지금 너무 좁아져서 일단 이렇게 자, 마지막 네. 원까지 들어오거든요. 마지막 원 다 같이 모여있는데 이제 고도 차이거든요. 위쪽에 있느냐 없냐 그리고 붕대 감으면서 지금 한 명의 인원에게 네. 지금 구급 상자 주면서 마지막까지 버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이 좁아져서 체력 차이가 자 모닥불도 없나요? 누가 마지막 승자는? 승자는 누가? 이거 체력 버티기 싸움이거든요. 일단 루나티카이는 구급 상자 넘었네요. 루나티카이 네. 두 번 연속으로 네. 승리를 했습니다. 노아 선수에게 마지막에 구급 상자를 주면서 네. 몰아주기 전략이 결국에는 버티면서 들어갔습니다. 와 전 네. 정말 루나티카이 실력으로 제대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의 장점이란 이런 건설이나 벨스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전략적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굳이 교전이 네. 아니고도 네. 일단은 건설 지역으로 2점을 챙겼었고 네. 우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쪽에서 버티면서 떨어뜨리자 네. 이런 전략 자체가 잘 먹혀들었다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첫 경기에선 분명히 높은 고도를 잡고 좋은 위치를 잡아서 이득을 가져갔는데 네네. 이번에 최하층에서 고도가 안 좋았음에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런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일단은 네. 마지막 연속으로 루나티카이가 우승했다는 네.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에 좀 좋았던 네. 것 같아요. 판단 자체가 네. 그렇죠. 네.
좋은 각도를 봤던 이런 루나티카이 선수들을 승리 축하드리고요. 오늘 참가했던 선수들은 이제 받아야 될 500벅이 있잖아요. 네네. 벅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추후에 뭐 안내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포트나이트 카페에서도 확인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포트나이트 이렇게 준비된 순서를 다 마쳤는데 빈분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무엇보다 플렉스포에서 네. 포트나이트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과연 포트나이트 부스가 있을까 했는데 네. 일단은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뭐 대회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유저분들에게 좀 알려준 네.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네. 이 분위기 그대로라면 좀 한국에서도 네. 좀 흥행가도 달리지 않을까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네. 통해서도 처음 보신 분들이 와 보는 맛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포트나이트 시장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런 그렇죠. 활성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e스포츠 페스티벌 포트나이트 준비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어서 저희가 리그 오브 레전드도 네. 계속 방송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꾸준히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저는 캐스터 박동민이었고요. 해설의 네. 빈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어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철권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is is the future of wireless. This is the next generation of performance. No limits. No compromise. No holding back. Accept nothing less than gear that's made to move as fast as you do. Speed, power, agility. This is wireless that wins. Unplug and play. Wireless gaming technology from Corsair. Please, please, you gotta save my little girl. Look what you did! Run! You have to accept the world as it is, or fight. My name is Kara. My name is Marcus. My name is Connor. This is our story. PlayStation. 무료예요. 가자! 포트나이트. 가자! 이미 서양에서 4천만이 가져간 그거 나의 성결 불문 무리하면 언제 어디든 파티나이 일단 깔아봐 흥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기적의 게 가자 부수고 만드는 서바이벌 포트나이트 배틀 로얄 Tune out a world of ordinary. Listen closely to what's left. The void. It's where you define your own reality. Where sound is never just noise. Where one call can make or break a champion. Sound is a weapon in your arsenal. A competitive edge. Waiting to be seized. The difference between making a move and making history. You hear that? It's something you can never touch, but you can always feel. And this isn't like anything you've ever felt before. Thank you.
최선을 다하는.